열심히 상담 후 마지막 클로징 단계에서 쌍방간 심리적 밀당에서 패배합니다. 성공적인 클로징 스킬을 배우고 싶습니다. 오케이. 우선 전략을 세우세요. 일단은 관계를 맺어서 쭉 꾸준히 이제 뭐 1년이나 6개월 관계를 맺은 다음에 D-Day를 딱 정하시는 거예요. D-Day를 정해서 프로모션을 거세요. 딱 D-Day를 걸어서 갑자기 프로모션을 거는 거예요. 기간 프로모션. 그럼 그동안에 언젠가는 바꿀게. 근데 지금은 아니야. 라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 압박감을 좀 홈쇼핑 스타일로 딱 이때가 아니면 1년 이상을 기다리셔야 된다. 또는 다시는 기회가 없을 것 같다. 라는 프로모션을 딱 걸어주잖아요. 그때 확 잡을 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미리 근데 깔아놔야지. 시간이 필요해요. 계속 씨를 뿌리면서 이렇게 싹이 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확 거둬들이는 거죠. 그 방법이에요. 홈쇼핑 스타일이. 예. 근데 이제 타이밍을 언제로 볼 거냐. 언제 이걸 먹을 거냐는 거죠. 언젠간 먹는데 그 타임. 더 익혀 먹을 거냐, 이제 덜 익혀 먹을 거냐라는 부분이죠. 언젠간 돼요. 사실 쉽게 바꾸진 않는데 바꿉니다. 그리고 꾸준히 이제 그 바꿔야 되는 당위성이라든가 이득을 얘기를 해주면 정 때문에 그런 거니까. 아무리 정이라 해도 사람이 또 이렇게 계속 얘기하고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 또 시간에 압박을 주면 바꾸게 돼요. 얼마든지 바꿀 수 있습니다. 또 클로징에서 패배한다는데 이건 뭐 너무 보편적인 부분이긴 한데 클로징 잘하는 방법은 말씀을 드릴게요. 상담을 하다가 이것도 같은 의미인데 보통은 이 정도면 됐어. 그리고 이제 하실까요? 바꾸실래요?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100에 99는 생각해 볼게요. 그래요. 당연하죠. 뭐 이걸 바꾸면 리스크가 떠오르거든. 뭐 일단 돈 나가는 것도 있고 뭐 귀찮고 일단 귀찮은 게 싫어. 뭐 기존 걸 바꿔야 되니까 여기까지 뭐 복잡하잖아. 예. 그래서 생각해 볼까요는 이제 거절의 표시죠. 그래서 아예 생각해 볼게요라는 대답이 안 나오게 물어보는 방법이 있거든요. 예라는 대답이 많이 나오게 하는 거죠. 그 쉬운 얘기가 그거예요. 쭉 설명한 다음에 자 그럼 바꾸실까요? 그러면 당연히 생각해 볼게요 그러죠. 쭉 설명한 다음에 어떻게 해요? 설명은 마음에 드세요? 뭐라 그래 거기서? 거기서 생각해 볼게요 라는 얘기는 안 하죠? 네 그러잖아. 마음에 드세요? 무조건 네라는 대답이 나올 수밖에 없죠. 마음에 들으니까 계속 얘기를 듣고 있잖아. 1차적으로 마음에 든다고 했죠. 그 다음에 초이스를 그러니까 선택을 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하세요가 아니라 그러면 선택지를 두세 개를 놓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이제 마음에 든다고 했으니까 하고 안 하고가 아니라 그러면 A, B, C가 있는데 조금 달라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요런 부분이 원장님은 또는 대표님은 C 부분이 제가 보기에는 컨설팅해 보니까 좀 적합할 것 같아요. 어떤 게 좋아 보이세요? 당연한 얘기지. 그럼 뭐라 그래요? C 그랬잖아요. 자, 내가 마음에 든다 그랬고 C가 괜찮다 그랬어. 그 다음에 이제 계약에 들어가거나 할 때 굉장히 쉽게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처음부터 마음에 드세요가 아니라 처음부터 하세요가 아니라 자 그러면 C가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러면 대표님 혹시 이 C를 선택했을 때 이런 부분이 걱정되지 않으세요? 기존에 그 계약했던 분들이 바꾸려니까 조금 그런 부분이 불편하시죠? 네. 이럴 수 있죠. 네가 계속 나오는 거야. 근데 안 바꿨을 때보다 바꿨을 때 훨씬 이득인 거는 어떻게 이렇게 생각이 드시죠? 그런 것 같아요. 계속 예스가 나오게 하는 거죠. 스스로 계속. 자기 논리에 자기가 빠져드는 거잖아. 결국에는 자기가 계속 예예 하다 보면 어때요? 아, 바꿔야 되겠구나. 네, 대표님, 근데 지금 바꾸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런 부분이 불편하시잖아요. 관계도 있고 그러니까 제가 일단 마음에 드시는 걸 알았고 제가 C를 또 마음에 드는 걸 알았으니까 다음에 제가 조금 마음 편할 때 다시 한번 또 말씀을 좀 드릴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하고 일단은 내가 한 더 빼주는 거지. 오히려 바꾼다 그랬잖아요. 근데 완전히 못하는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렇게 하고 저는 다음에 가서 또 얘기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 자리가 아니더라도 일단은 나는 꾸려놨잖아. 그런 다음에 씨를 뿌려놓고 다음에 한 방에 빵 프로모션 걸어서 대표님 아 이거 진짜 이거 그때 마음에 드신다 그런 게 이게 프로모션 걸려고 갖고 아니면 이런 기간인데 요때 안 하시면 안 될 것 같아. 진짜 야야 오오오 저 같으면 그렇게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 교육사업이라고 하셨는데
그렇게 해서 쭉 해주는 거죠. 또그 중간중간에 뭐 해야 돼? 계속 찾아뵙고, 유산한 여행지도 좀 주고, 계속 뭐 선물 주고, 미안하게 하고, 계속 뿌리는 거지. 명절 때 선물도 좀 보내고, 계속 이거 자꾸 보내지? 그뭐 부담되면서도 나중에 바꾸면 되지 뭐. 뭐. 그쵸? 바꾸기로 했으니까. 뭐. 이런 마음으로 해서 이제 한 방에 팍 바꾸게. 저 같으면 그런 작전을 쓸것 같아요. 어떻게 도움이 되셨어요? 예. 클로징을 지금 안 하더라도 다음에 할수 있어도 방법이 있거든? 근데 여기서 너무 섣불리게 그런 거야. 연애할 때 만나자마자 결혼하자는 거지. 우리 다 작전을 짜지 않아요? 타이밍 있잖아. 어느 타이밍에 이제 슬 한번 손 한번 이렇게 툭 건드려 보고, 그 다음에 또손 한번 잡고, 그 다음에 뭐 이러면 또 이렇게 뭐 이렇게 단계가 있잖아. 사람이. 밀당의 단계. 영업도 똑같은 것 같아. 오케이. 어떻게 좀. 카카오톡에서 이북 받는 법을 알려드립니다. 카카오톡에 친구 찾기에서 그냥 제 이름 김효석을 검색하시면 플러스 친구가 뜹니다. 채팅방에 클릭하시면 되고요. 여기에 추가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럼 저랑 친구가 된 거예요. 확인 누르시면 바로 친구가 되고요. 아래쪽에 이북 받기라고 보이시죠? 여기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바로 다운됐죠? 여기를 클릭하면 또 다운로드가 돼서 이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거는 화면상에 보이는 거니까 또 다운로드를 한번 더 눌러주세요. 그럼 내 휴대폰에 들어와 있습니다. OBM 설득 마케팅 80페이지 오프닝 부분까지만인데요. 도움이 되실 겁니다. 앞으로 저랑 친구 되셨으니까 다양한 강좌나 또 자료들 보내드리겠습니다. 카톡에서 계속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